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다니엘서 8장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한편 경계하는 말씀도 줍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3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자기 몸이 어디에 있다고 했는가 하면 수산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산성은 바벨론의 도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미래 도시로 가서 그 나라의 운명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페르시아의 운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헬라 제국의 운명까지도 본 겁니다.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오만을 부리다가 졸지에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룬 성취를 믿고 자만하는 자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망하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높은 것 같아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권력이라는 것은 사상누각이라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반드시 망하고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 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나를 심판해 주세요,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가 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식도 많고 하나님 일도 많이 했는데 몸까지 건강하면 스스로 높아질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 하나는 끝까지 가지고 가게 하셨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것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뭐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 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일어선 것 같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 듣고 있습니까? 더 좋아려야 됩니다. 조금 풀리고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것들,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들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위대한 업적이고 부러운 것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화를 돋구고 진노를 쌓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속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보배들을 담고 사는 보배압들인데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썩을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그걸 얻으려고 속이고 싸우고 상하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임이 진정한 높아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